올해 인천 지역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은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부터 특구함 논란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왔는데요.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힘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선 기간 동안 후보 검증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부평구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두 도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제 관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마을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네를 바꾸기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주민 자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 예산을 기획하고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주민 자치가 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저녁, 계양 주민 신용민 씨는 동네 우범 지역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율방범대 10년 경력을 살려 인적 드문 길에 CCTV부터 가로등까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인천에서 주민자치가 활발해진 이후 달라진 풍경입니다. 치안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나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단 구성과 주민총회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해내서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또 동주민들이 지역의 예산을 짜는 주민참여 예산제 동계획형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모두 42개 사업이 꼽혔습니다. 과거 주민 예산은 제안에서 그쳤던 반면 이제는 실행까지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작 첫 해였던 만큼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하고 주민하고 이제 협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화 좀 되지 않고 개별화로 이제 개별화되면서 소통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좀 더 좀 세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한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인천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시행에 나섭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240여 개, 4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해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문제를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1인 시위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행동하는 지역민들,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김포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건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였습니다. 두 번의 개통 지연 소식에 지역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벗어나 거리에 모였습니다. 하루빨리 개통을 서둘러달라는 요구부터 책임자 처벌에 대한 질책,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부탁까지. 주말마다 이어진 집회에서 시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통이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적인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촉구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싶고요. 약속을 또 어기니까 또 저희들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몹시 화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낸 지역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영하의 날씨 속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민들.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한전의 특구와 매설 사업에 반대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지만 지역 문제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상동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단체로 시위를 했지만 전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한전에서는 더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이 특구합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와서 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와 환경, 생활 전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온 지역민들.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2020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마을을 바꾸기 위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후보 검증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온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특히 후보 검증은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 사항 중 하나. 이번 총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 시민단체 연대는 오는 7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선 기간 동안 활동 방향을 본격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지방 분권이 더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인천 지역에 뭐 항만이든 매립지든 공항이든 국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시민연대회의 등 단체 모임을 구성하고 총선 후보들을 향한 검증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책 제안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후보들에게 제안할 의제 논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익에 대한 검증되고 공익 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런 국가적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을 시민들이 검증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부평구를 예비문화도시로 지정했는데요. 부천시와 부평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부천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부천시가 그동안에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이번 문화도시 지정이 부천시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천시는 그동안 문화특별시를 자처하면서 이 문화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부천시에는 만화축제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리고 판타스틱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부천시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문화 사업들을 확대 실시하고 또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관련해서는 최승원 부천시 문화경제국장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만화와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생활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진 다양한 문화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문화가 꼭 예산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 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태계 구축 원년의 해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덕분에 부천시는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요? 네, 부천시가 이번 문화도시 지정으로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에 12,100억 원을 1대1로 매칭해서 5년 동안 총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4개 분야에서 37개의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분야에 약 8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 시민총회가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누구나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또 새롭게 부천으로 이사 오는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시민 환영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천으로 전입한 문화 활동가들이 부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소사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부 뉴딜 사업으로 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마지막 해인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 해설사라고 해서 학교나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동안 많이 양성이 됐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활동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활동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이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외에도 문화발전소라고 해서 뭐 빈집을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해서 지역 문화 활동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될 텐데요. 부천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날 바로 옆인 인천 부평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평도 1년 동안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예비 사업들을 진행할 텐데요.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부평은 지난 2016년부터 문체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올해까지 계속해서 5개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평 음악 융합도시 조성 사업이죠. 이 때문에 부평구는 일단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으로 음악을 잡았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일명 에스컴 시티로 불려온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해외 대중음악의 어떤 주요한 보급 창구였거든요. 네. 한국 대중음악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조용필 씨 등 유명한 가수들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평구는 음악을 문화도시 한 축으로 삼아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 정거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악 문화 활동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음악회를 연다든가 이런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부평 커뮤니티 방송국이 있는데 이게 그 지역 음악인들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소통을 활성화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평구는 지역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뭐 지역 문화 공간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부평구는 음악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문화 잠재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화도시로 변모해가는 부천과 인천 부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 오전 8시 32분쯤 송도 국제도시의 한 연구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약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었는데요. 해체 작업 중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58살 강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35살 최모 씨는 골절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같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50살 김모 씨는 사고 현장에 매몰된 상황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관 33명과 펌프차 등 17대의 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김 씨도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나무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 제조업체 가운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사경은 대기 배출시설 신고 유무와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고급형 간선 급행버스, 바로 SBRT죠. 국토교통부의 SBRT 시범사업에 계양지구와 대장지구가 포함됐습니다. 계양대장지구 SBRT는 부천 종합운동장역부터 박촌역을 거쳐 김포공항역을 연결할 계획인데요. SBRT를 이용할 경우 계양지구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내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RT는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SBRT는 전용 도로와 우선 신호를 적용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시 도착이 강점입니다. OBS 방송국이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계양 방송통신시설에 대해 인천시가 사용허가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참가 자격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등으로 등록된 방송사업자로 최초 1년 사용료는 11억 3천만 원이며 매년 사용료를 재정산합니다.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계양 방송통신시설은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시는 지난 2013년 OBS 방송국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OBS가 대출 지원 등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해 4월 효력이 종료됐습니다. 김포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김포시는 최근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에도 초록불이 켜졌는데요.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는 양촌산업단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센터 안에는 김포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들이 대거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2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0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인사회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지역국회의원, 지역기업체 대표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김재성 코치를, 부천FC는 공격수 서명원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김재성 코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천 SK와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생활을 한 베테랑입니다. 인천은 김재성 코치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올 리그 상위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영입한 서명원은 강원FC 공격수로 K리그 통산 65경기 9골에 5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스피드와 볼터치가 장점인 서명원의 영입으로 부천은 공격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9년도 CCM 인증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CCM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CCM 인증 기업 중 소비자 만족도 확대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지방 공기업으로는 최장기간인 6년 동안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0년 경기 꿈의 학교를 공모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입니다. 공모는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100개 꿈의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꿈의 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무단 사용한 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건축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져 향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풍을 타고 연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월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쏟아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토요일엔 먼지가 강원 영동 지역까지 넓어지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종일 탁하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먼지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바깥 활동 계획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에 구름 많겠고 파고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